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고 했던가요? 얼마 전 31살 인생에 커다란 변곡점을 맞았다는 주인공 수경 씨입니다. 실감이 딱 나게 하는 거. 이거 딱 받고 이 도장 하나로 마음이 뭔가 아, 받았구나. 소문으로만 들었던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겁니다. 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처음에는 그저 속상한 마음뿐이었다는데요. 한 며칠은 진짜 엄청 우울해가지고 누가 예를 들면은 수경아 뭐 이거 할래? 라고 그냥 별것도 아닌 일상적인 얘기도 엄청 상처가 돼서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멘탈이 깨져가지고. 첼로를 전공한 수경 씨는 지난 2월 말 독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독일 갔다 오셨군요.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 격리가 의무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 후 집으로 바로 왔는데요. 한 4일 지났나? 3일 지났나? 그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기내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앞뒤로 3열씩 이렇게 해서 다 자가 격리가 들어갔더라고요. 외향적인 성격의 그녀에겐 평소 집이란 그저 잠시 쉬는 곳일 뿐이었다는데요. 갑자기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고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만큼. 이제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지 꽤 됐지만 지금도 외출은 어지간하면 자제하고 있다네요. 평소에는 바깥 공기, 바깥 이런 거 안 하는 거. 절대 그럴 리가 없었죠. 중요하지 않았겠다. 그 하나도 안 중요했죠. 왜냐면은 일상적인 거고. 제한된 게 아니니까. 갑작스런 자가격리. 답답함은 둘째 치더라도 당장 생존의 문제가 코앞에 닥쳤는데요. 네. 사놓은 음식도 없는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격리 통보 받은 다음에 금방 가져다 주시더라고요. 뭐 같은 거를. 물 같은 거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챙겨주셨고 쓸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다행히도 수경 씨와 같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위해 시청과 보건소에선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네. 좀 세심했던 게 뭐냐면은 그 이 분무기도 주신 거예요. 물과 간단한 구호식품뿐만 아니라 손소독제, 체온계, 에탄올과 같은 위생 보건 물품까지 배달됐습니다. 위생 안내 수칙서는 꼼꼼하게 읽고 열심히 따랐다고 하는데요. 아 여기 그 지켜야 될 것들. 환기 자주 하시고 식사 혼자 하시고 혼자 쓰시고 화장실이나 이런 거 혼자 쓰시고. 수경 씨가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자가 격리자용 안내서의 한 문장이 그녀의 마음을 짠하게 울렸다는데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격리는 자신과 타인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감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결코 낙인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요. 이거 보고도 아 내가 그럴 수 있구나라고 내가 그런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들어서 괜찮았죠. 귀국 후에 만난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은 오히려 수경 씨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는데요. 몇 번 썼는데 새삼 첫 번째. 사랑받고 있다는 고마움에 울컥하기도 오늘 들었는데 뭐가 미안해. 어차피 있을 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지 해서 찾아서 하고 왜 사람들 많이 만나면은 바빠서 누구랑 있으면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찾아서 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 찾아서 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하게 됐죠. 난생 처음 오롯이 갖게 된 나 자신과의 시간. 그동안의 나를 돌아보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촬영했던 거.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이제 이거 보고 괜히 얘기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면서 막 엄청 수경 씨는 자가 격리의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되는군요. 아직까진 답답한... 자가 격리 기간 동안에 소소한 일상을 촬영한 건데요. 저쪽 언니 계단까지 가서 서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게 영상 속에서 수경 씨만의 밝은 에너지와 지인들의 배려가 느껴집니다. 네. 진짜 눈물나요. 울다가 웃다가 인생의 희로애락을 짧은 시간 동안 복근처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일상의 소중함. 하루가 멀다 하고 깜짝 방문해 주었던 소중한 사람들. 저렇게 저렇게 금방 간다고. 어머니. 제일 든든한 건 역시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어머니가 역시 엄마밖에 없다.
이런 짐들을 따님에게 옮겨주시는 소감 어떠신가요? 순수하다. 너무 아프시구나. 영상 속의 모녀는 밝고 유쾌해 보이기만 한데요. 수경 씨가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처음에는 나 우리 식구들. 식구들 엄마 보라고 좀 그런 것도 얼굴 있었어요. 얼굴 보여드리려고. 좀 괜찮았고 좀 잘 지냈다라고 물어도 되나요? 아 정말. 아 저 눈물이 나세요 이제. 네, 아 눈물이 나네요. 지금 꼭 참고 있었는데 엄청 울보거든요. 외로운 자가격리 기간을 살뜰히 챙겨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청 담당 공무원은 하루에도 수차례 가족처럼 안부를 챙겨줬죠. 살짝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보고해야 돼? 좀 억울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느낌도 들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저를 잘 지켜야 제가 괜찮아야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또 괜찮고 그럼 이게 퍼지고 좀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안정을 찾고 나니 주변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독일에 있는 친구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할인, 요즘 독일은 어때 분위기? 너무 많이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계속 어제도 4천 명인가 들었어. 독일이 그렇군요. 식구들이 유럽이 요즘 심각해져서 걱정 안 해? 걱정 엄청 많이 하지. 그래서 맨날 카톡으로 집에 있다고. 그렇지. 보고서 쓰고 그래. 안 나간다고 말해야지. 오케이 할인. 하늘길이 열리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약속합니다. 주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문턱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모녀가 3주 만에 드디어 만난 겁니다. 아이고, 감격의 상봉. 왜 울라고 해? 눈물 나죠. 엄청 아프던데? 엄마니까. 유튜브 봤거든, 올린 거. 근데 짠하더라고. 그랬었다.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뭐 올려보니 아까요. 엄마 왜 자꾸 괜찮아 그러냐고. 근데 아무 말 필요 없더라고 다. 그냥 정말 우리 수경이만 괜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났던 사람들이랑 같이 했던 사람들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치. 나보다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마음도 꾹 참았던 어머니와 딸. 자가격리 기간 중에 있었던 어머니의 생신을 늦게나마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5번째 생신을. 축하해. 사실은 또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엄마를 위해서 하나 더 준비한 게 있는데. 깜짝 선물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아 설마 공연할 때나 감정 같이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이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내색은 안 했지만 외롭고 낯선 격리 생활을 잘 버텨낸 딸이 그저 대견스럽고 고마운 어머니 오랜만에 다시 만난 딸은 더 성숙해진 모습입니다. 조금씩 배려해야 이게 같이 채워지지 한 사람만 아, 저 손이 잘했어요 뭐 저 아무도 안 만났어요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랑 내가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주고 싶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현재 자가격리 중인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수경 씨 마지막 한마디는 꼭 전하고 싶답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격리는 중요한 예방수칙입니다